일산 조이풀 처치 기독 대안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의 입학식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커버넌트 스쿨 교장 조지훈 목사는 커버넌트 스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학교라며 입학생과 재학생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0년 커버넌트 스쿨 입학생들을 위한 입학 허가서 전달식과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2부 행사로 커버넌트 스쿨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리더십 캠페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크 요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돕는 자의 자긍심을 기르고 창의적 리더십을 훈련하는 캠페인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만에 하는 입학식이지만 그래도 다시 학교에 처음 같이 좋은 이렇게 경험이었고 많은 애들이랑 선생님들 축복해줘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우리 학교가 좀 어려운 친구를 돕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요셉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돕는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자는 그런 캠페인이고 실제로 헌금도 하고 그 헌금을 기부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로 돕는 일을 해보는 캠페인입니다.